여기 이제 막스 폰 라우에라든지 이 제임스 프랑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뭐 전설이 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전부 1914년, 1925년 노벨상 수상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참 이 노벨상까지 다 받으시고 났는데 이들의 조국 독일을 내서는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되면서 너무나 경제가 힘들어져서 바로 그 토양 속에서 이제 이 나치가 등장하게 되죠. 매우 민주주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을 했는데 이 나치가 내걸어서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민족적 우월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 아리안족은 우월하다. 근데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이 저런 노벨상 따위에 얽매이는 거는 이제 이 히틀러 같은 지도자한테는 굉장히 마땅치 않은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노벨상도 별로 마땅치 않아서 독일 내에서 상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메달까지도 모두 다 사실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두 분이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덴마크, 바로 독일에 인접해 있는 덴마크의 닐스 보어, 여러분 다 아시는 닐스 보어한테 뭐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두 분의 노벨 메달을 이분이 관리,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야사에 의하면.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졸지에 노벨 메달을 세 개를 보유하고 계셨는데 근데 뭐 덴마크가 뭐 예외가 될수 없죠.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 연구소를 비우고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이 노벨 메달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뭐 가지고 가냐 마냐 막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이 보호가 아는 화학자 중에 이 헝가리의 헤벳이라고 하는 헝가리안 케미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헤벳이가 아주 이제 아주 화학스럽게 아이디어를 냈죠. 독일군이 절대로 알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노벨 메달을 보관해 줄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노벨 메달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금을 모두 다 없애버렸다가 다시 금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노벨 메달은 말이죠. 맨 바깥에는 완전 순금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금으로, 18K짜리 금으로 돼 있는 건데, 묵직합니다, 이게. 175g. 근데 이거를 세 개나 되는데, 물론 이제 헤벳이 자신도 43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금인데요. 여기에 염산하고요. 그보다 조금 적은 양의 질산을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은 금이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금속,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김경택 교수님 강의를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귀금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귀금속인가요? 우리가 왜 결혼식 할때 귀금속으로 돼 있는 걸 주고받는지 잘안 변하니까. 근데 잘안 변해요. 어떠한 용액으로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을 녹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리가 수많은 연금술의 시도 결과 알게 된 것이 바로 염산과 질산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금이 녹는다. 그래서 오직 왕만이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왕의 물, 그래서 왕수, 아쿠아레지아라고 하는 거, 이 화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흔한 조합입니다. 금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노벨 메달을 녹인 다음에 그 비커를 닫아가지고 보호연구소 2층인가 3층인가 어느 선반에 놔두고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 후에 돌아왔고 한 가지 확인된 것은 돌아왔는데 독일군이 예상대로 몰랐고 그것을 다시 이 뒤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환원 과정을 통해서 도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변환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어떤 모양, 어떠어떤 색깔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화학자들은 그런 모양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물질의 변환을 늘상 다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귀금속마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나 겉으로 볼 때의 물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자들은 어떻게 저것이 그대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헤베시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는가 하면은 헤베시는 바로 이 원소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원소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반응을 거쳐서 실은 이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거꾸로 역반응을 통해서 얘가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보는 이게 누리끼리한 번쩍이는 금 있잖아요. 예, 금, 골드라는 말도 빛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U, 이것도 히브리어로 빛난다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이 번쩍번쩍이는 이 빛나는 이 금속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나 수식을 화살표 하나만 써놓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데 실은 이 안에서 전자 세 개가 빠져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삼가짜리로 존재하는 금을 이온화가 된 금을 둘러싸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요놈을 전자를 뺏는 데는 질산이 역할을 하고 이놈을 요렇게 풀려나온 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은 염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에는 여기 있는 염화이온 클로라이드가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산이 많이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놈은 도대체 이게 원래 금이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파우더로 존재하게 되고 화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의 구조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금을 녹이게 된 원동력은 여기 있는 이런 우리가 흔히 배위화학이라고 부르는 화학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금속에서 전자를 뺏어내면 그 금속이 이온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 전자에 뺏어낸 결과 새로 생겨난 이 물질이 다시 전자를 도로 집어넣게 되면은 원래 있는 금속으로 바뀐다. 이렇게 전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화학자들은 산화라고 부르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전자가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전자를 잃는 놈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둘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큰 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전화를 띈 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양전화를 띈 놈이 우리 주변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과 염기가 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물에 산소가 하나, 수소가 두 개 이게 붙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여기 붙어 있는 요 수소는 말이죠. 여기 있는 수소는 전자를 놔두고 자기 혼자 양성자만 한 물 분자에 있다가 다른 물 분자로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 가는 거가 우리가 사는 이 상온에서 실온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에 있다가 저 물 분자에 갔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놈에서 요놈에 가게 되면 얘는 양성자를 잃은 거고 얘는 양성자를 얻은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요놈과 요놈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화학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면 실온에서 아무것도 물속에 없다고 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의 농도의 곱은 항상 상수다 라고 배웠어요. 말하자면 요 놈이 늘어나면 요 놈이 그만큼 줄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값이 한 10에 마이너스 14승 정도 된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양성자가 하나에 있다가 다른 놈으로 이사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거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산과 염기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여기 있는 양성자를 아주 내놓기 쉬운 놈, 이것을 우리는 산성을 가진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양성자를 아주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 놈, 이놈을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산과 염기가 항상 짝을 지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양성자를 아주 받기 쉬운 이런 염기는 뭐가 풍부하다? 핵에 비해서 전자가 풍부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성자가 슬슬 이제 메이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전자와 양성자가 어떻게 콜라보가 되는가, 둘이서 함께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이 광합성은 사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저 먼 그 태양에서 그냥 지구에 오는 게 그냥 빛인데, 그 빛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이 딸기도 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도 생겨납니다. 만약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태양에서 오는 그 저 빛을 바로 그곳으로 바꿀 수가 없었더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요 안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놈을 더 자세히 안을 뜯어보면, 화학자들이 뜯어보니까 요 안에 요렇게 생긴 분자가 들어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분자를 가지고 봤더니 요 분자는 재미있게도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빛을 흡수를 아주 잘하는 물질이더라. 근데 빛을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흡수를 한 다음에 어때요?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부서지는 건 아니고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되는데 뭐가 흥분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분자 안에 속해 있었던 전자가 흥분이 됩니다. 들뜹니다. 자, 들떠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들뜬 전자가 바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산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뜯어봤더니 그 엽록소 클로로필 안을 뜯어봤더니 요 안에 식물체 또는 박테리아의 이 막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과 이렇게 생긴 분자들이 들어 있었는데, 빛을 봤는데 요 두 군데서 봤더라. 그런데 여기서 받았을 때 요 클로로필 엽록소 안에 있던 전자가 들뜨면서 요 바로 옆에 있는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에 전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빛을 안 받았을 때는 퀴논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넘어가질 않는데, 빛을 받으면은 이 퀴논한테 전자가 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채워야지 계속 되겠죠? 그것을 어디서 받느냐면은 물에서 받더라 이거죠. 근데 물이 산화가 되면 뭐가 돼요? 산소가 나와요. 물을 산화시키면 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물을 가지고 물로부터 전자를 빼서 갖고 물을 산화시킨 결과 산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자 들어가서 채웠어요. 여기 있던 전자는 들떠가지고 옆에 있는 퀴논이라는 물질로 넘어갔고요. 이 퀴논은 전자가 따라가면, 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자가 바늘이면 양성자가 실이다. 바늘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와야 되겠죠. 전자를 받기 전에 퀴논은 양성자를 소가 닭 보듯이 하지만, 전자를 확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양성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생체막 바깥에 있는
양성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양성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전자 하나당 양성자 하나, 1대1. 그래서 전자 두 개 먹고 양성자 두 개를 먹고 해서 이런 물질이 됩니다. 요 놈이 다시 또 그 옆에 있는 놈한테, 요 놈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도 전자를 먹을 수 있는 놈입니다. 전자를 먹여줘요. 먹여주고 또 얘는 또 얘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 있는 요 NADP라고 하는 놈한테 전자를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 전달 전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ETC라고 부르는데, 에세트라가 아니고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부릅니다. 아, 저는 에세트라 하면 여러분들이 웃어줄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놈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얘가 말이죠, 아까 이렇게 퀸원이 전자를 먹으면은 여기 있는 양성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양성자가 이쪽으로 딸려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전자를 줬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줬으니까, 반을 나갔으니까 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실도 나가야죠. 바늘이 나갔으니까 실이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전자를 전달해주고 나면 여기서 받았던, 여기서 잡아온 양성자가 이쪽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양성자를 계속 퍼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쪼르륵 지나가면서 자기 개수만큼 양성자를 계속 안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얘는 둘러싸여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산성도가 안쪽과 바깥쪽이 차이가 나게 되고 양성자가 계속 펌핑 되게 됩니다. 이렇게 펌핑 돼 있는 놈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물로 쫙 나가면서 수력발전처럼 ATP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ATP는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고 미국으로 치면 달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려면 결국 ATP가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가 만들어졌고 에너지까지는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식물이 어떻게 자기 몸뚱이를 만드는지,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설탕을 만드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게 설탕 만드는, 이것도 화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100여 년에 걸쳐서 밝혀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설탕을 만들려고 하면은 탄소가 필요한데, 그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아까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다가 얘네들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설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체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화학 공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엄청 뭐가 복잡한데, 그냥 복잡하니까 생략, 그죠? 생략. 이거 뭐 막 한 학기씩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이산화탄소를 지구상에서 약 100억 톤 정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년에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놈을 탄소를 다 잡아들여다가 꾸역꾸역 붙여가지고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고 대신에 지구상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안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죠. 바다에 박테리아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조류들 다 있어야 돼요. 예, 없으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화학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연료를 만드는, 연료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디서 오는 건가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거고, 그 에너지를 담아서 쓰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던 탄소가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을 총정리해보면 결국 물이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냥 물과 이산화탄소가 한번 쭉 환원됐다가 도로 산화되는 거, 이게 광합성으로 갔다가 우리가 호흡해가지고 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뺑뺑이를 돌면서 결국은 지구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인류가 대를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환원의 과정, 이쪽은 산화의 과정, 전자가 따라가는 곳을 그대로 졸졸 따라서 양성자가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조상이었으면, 직계 조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랑 생긴 게 다른 분을 존경하는데, 사실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는 훌륭하신데
훨씬 훌륭하신데 이게 보통 분들이에요. 과학자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놀라운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그러니까 좀 살짝 짜증나기도 하죠. 어떻게 능력도 뛰어난데 인간성까지 뛰어난가.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클 페러데이.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케미컬 히스토리 오브 캔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촛불의 과학, 양초의 과학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미국의 왕립학회의 사실 기념비적인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감동스러운 것은 마이클 페러데이가 전기화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이클 페러데이가 왜 하필 자신이 이렇게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강의 연말에 모든 대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죠. 크리스마스 강연을 할 때의 자신의 화두가 바로 양초였는가 하는 거예요. 양초야말로 자기 몸뚱이를 태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초 주변에 있던 산소를 끌어들여가지고 산소를 환원시키는 겁니다. 결국 양초 몸에 있던 기름에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산소한테 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다만 양초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개입을 해서 뜨겁지 않은 산화를 시킬 뿐, 양초는 뜨겁게 해서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만 다를 뿐 결국 전자의 흐름은 같습니다.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전기화학 얘기를 할 때가 됐네요. 전기화학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는 없을까? 전자가 한 분자당 몇 개나 넘어갔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 알 수는 없을까? 우리는 항상 전자를 주는 놈하고 받는 놈하고 분자가 동시에 있을 때 일어난 일밖에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씩 일어나는 것을 따로 볼 수는 없을까? 전기화학이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산화와 환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지만 전기화학은 요 사이에 복덕방 주인이 돈을 전달하는, 물론 배달사고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그 파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다가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는, 하지만 중간에 끼어드니까 어때요? 이 사이에 전화량이 전자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받기는 하되 주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분자들 안에, 물질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아무런 자취도 남지 않고 어떠한 폐기물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나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쓰기에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는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에너지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그 사이를 한번 변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납니다. 에너지 로스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화학과 전기적인 세계의 경계를 다루는 전기화학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백수십 년을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아직도 별 한 반발짝도 못 나간 상태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간단한 거, 우리 내내 오늘 뭐 했습니까? 전자의 흐름과 양성자의 흐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한 번에 그냥 촥 한 거예요. 지금 한 몇십 분 사이에.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결국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남주 여주가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전자 양성자 있고 산소 등장하고 이산화탄소 등장하고 기껏해야 물 정도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환원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산소 환원돼서 우리 숨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잘 돼도 우리는 수소자동차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값보다도
훨씬 더 낮은 효율로 밖에는 이 산소를 환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너무 조금 흘러요. 왜 그런가? 산소가 환원돼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이야. 흐르게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산소가 우리 같은 이런 복잡한 아까 그 ETC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주 이상적으로 진화되어 있는 엔자임과 촉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이 자동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효소나 이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 산소를 그만한 속도로 환원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제일 잘 그나마 잘 되는 것이 백금입니다. 백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100년 전에도 답이 백금이었어요. 근데 100년 동안 엄청나게 연구했는데 지금도 답은 백금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동안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그동안 연구비 그렇게 많이 쓰고 뭐 한 거야 이러면 사실 제가 이게 안 되는데 퇴출되는데 하지만 이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백금이에요. 심지어 백금 위에서 산소가 붙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물까지 가는가 하는 이 메커니즘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형편없죠.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산소 환원 또는 산소 환원뿐만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그냥 단순한 거 물 산화시켜서 산소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산소 환원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환원시키는 거, 뻔해요. 이게 다 안 돼요. 아까 이 산소하고 똑같아요. 산소 환원하고 다 안 돼요. 생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생체 아닌 것 같고 하면은 백금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너무나 어떻습니까? 그 너무나 포기하기에는 달콤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전기화학에서는 홀리그레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거의 모든 원소들을 다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죠. 백 몇십 년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주기율표의 원소들 가운데 두 개씩 조합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습니다. 자, 그 콤비네이션이 엄청 많겠죠. 요새 세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씩.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백금 상태. 자, 요약하면 연료전지는 우리의 목표는 아까 페러데이의 양초, 스스로 열을 내어서 스스로 환원 반응이, 산소 환원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게 하는 양초의 화학에서 뜨겁지 않은 연소, 그 열을 내지 않고서도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 있는 전자의 흐름을 전기 에너지로 쓰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죠. 뜨겁지 않은 연소에 매달려 있고요.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자동차는 불을 붙여서 연소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을 붙여서 연소 안 하고 화학적으로는 산화니까 연소열이 생기지 않는 뜨겁지 않은 산화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싶은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는 여주와 남주는 바로 양성자와 전자입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미라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새로 나온 이것도 그렇고요. 수소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수소 전자와 양성자를 둘을 동시에 거의 비슷한 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 산소에다가 결국 이 정도가 현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쓰는 촉매는 아직도 가격이 비쌉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전자가 있었고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양성자를 적절히 합치는 것,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바늘과 실을 둘 다 꿰매기 위해서 둘 다 준비하는 것, 이 정도를 배웠는데 이제 화학자, 전기화학자들은 하나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둘을 합치면 수소 원자가 되죠. 그런데 이 수소 원자는 이런 상온 상태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전기화학자가 지난 100년간 새로 알아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원 반응에 있어서는 바로 요
요것이 요놈이 백금 표면 위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요놈이 환원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을 산화시켜서 산소를 만드는 반응일 때는 바로 요놈에 산소 하나 붙어 있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부르는 요놈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전자와 양성자가 잠깐 동안 결합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결합해 있는 상태를 잠시나마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전극. 백금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다는 학설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제 백금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